진짜? 아니 공부도 하실 만큼 하신 분이 왜 아티카 배웠던데? 준이 쌤? 아 일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인사도 못 들었네. 나름 10년 활동했고 광고며 뭐 드라마며 각종 쇼 연말 시상식 이런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원하는 걸 다 이룬 느낌? 복수, 정의, 사랑. 야 말도 안 돼. 야 그냥 그런 모습까지 사랑스러워 죽겠다 하는 남자 만나면 되지. 아 그거 내가 전에 했던 말 같은데? 어? 야 갈매기야 나야 딱 정해 여기서. 내가 그걸 이겨낼까? 험난한 길을 남자가 지우지. 왜? 너 역도에 대한 자부심 있잖아. 역도하는 여자가 어때서 그렇지? 여전하시네요. 선물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절 믿지 마시고 여기 이 서류를 믿으세요. 난 널 내 손으로 죽이지는 못해. 하지만 누군가 널 죽인다면 말리지는 않을 거다. 함부로 넘겨짚지 마라. 고의 부도 사건입니다. 무법도시 기성으로 내려오시죠. 당신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진 한 방 박아줄까? 뭔가 다시 만나니까 그때 생각나. 둘이 배포였잖아. 사진? 내 좀 왕창 쓸 걸 그랬어. 별거 다 기념하는 여자고. खींचे तेरी डोर
데리러 먼저 이거 네가 널어줄 거지? 햅쇼 포성포성하게 먼저 다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차량 동선 확보되는 대로 바로 연락 주세요.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한번 안아봐도 돼요? 더 이상 만나지 말아주세요. 이제부터는 더 많이 힘들어질 거야. 파이팅! 아이가 없어졌어요. 40분 전, 1시간 전부터 전층에 설치된 CCTV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번. 여기는 외부랑 연결되는 비상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원한이나 금전 등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주로 여성이나 노인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 초기 아주 죽진 않았구만. 은사라 다르네. 이영수 시장 때처럼 게임의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재판의 담당 판사, 실체는 따로 있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이제 당신 변호사 됐잖아. 꺼내준다니까. बहने लगा हूँ जाने मैं कैसे तेरा हुआ हूँ मुझे तो लगता है मैं शायद तेरे दिल की दुआ हूँ तुझको जो पाया तो जीना
이거 안 말이잖아. 보니까 열심히 살면 나도 뭐 될 것 같다. 너무 늦었나? 그러게요. 그지 귀엽지? 아이 나 닮아가지고 씨. 네가 나 모르는 척할 줄 알았어. 잘 나가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 작별 인사하러 온 거야. 그러고 보니 만나자마자 작별 인사네. 네 목숨 이제 내 거야. 제가 오늘 하루 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다음에 숨기려던 게 아니고 한 일이 있으니까요. 우유요. 절 협박하고 소윤이를 죽일 목적으로 납치했다면 세심하게 신경 써서 어린이 우유를 먹이진 않았겠죠. 마무리 지어서 내일까지 보실 수 있도록 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그 기본기를 가르치신 거란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더욱 잘못된 대우를 받았네요. 제게 기본을 가르친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그냥 저를 싫어하시는 거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요. 지금 입고 계신 그 위선적인 방법보단 누명을 쓰고 있는 이재수 사람들 옷 만드는 조그만 하청 공장을 하는데 거기서 같이 일하기로 했어. 의외라서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미지근한 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그래 보이셔서. 왔어? 보석 신청 기각당했구나. 저 때문에 곤란한 일 겪으셨던 거. 차 판사가 응할 리가 없지. 그래도 고생했어.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다음 길모퉁이를 지나고 있을 거라고. को है बनाया हर किसी के लिए तेरा मिलना है उस रब का इशारा मानो मुझको बनाया तेरे जैसे ही किसी के लिए मुझे 드디어 한번 인생의 한 부분을 살아보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져 준다고 해서 내가 당신 용서할 것 같아요? 죽는다고, 죽어버린다고 내가 당신 불쌍하게 여겨줄 것 같아? 미안해. 왜 맨날 도망쳐요?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날 버린 걸로는 부족했어요?
어떡해요? 어떻게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요? 나하고 다시 만나서 너무나 좋았다며 도망치지 말아요. 부르면 어떠냐? 아, 설마 우리에겐 비장의 멤버가 한 명 더 있다. 아니야. 촬영하러 가야 돼요. 이름은 들어봤을란가? 인천댁이라고? 아, 괜찮아요. 잘 어울리고 좋지만 뭘 그래요. 아, 그치만 집안일은 기가 막히게 잘해.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좀 살지 요즘. 형도 그렇잖아. 안녕하세요. 야, 그럼 선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냐? 정보를 누가 줬을까요? 누군가 미리 언지를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빨리 튀진 못했을 텐데. 검사님과는 다르게 정의로운 이유가 아니라서. 직접 만들고 그런 것만 아니면 뭐. 마지막 공판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약속드리죠. 첫째, 우영만에게 무죄 판결을 받게 할 겁니다. 삼총사 중에 너 빼고 누구? 검사님이 재판에 진다고 해도 정의를 수호하게 해드리죠. 어, 나야. 너 오늘 많이 바빠? 어. 요새 좀 바빠. 아, 그래? 나 오늘 일부러 오픈해고 시간도 비웠는데 너 만나려고. 영화 보는 거 힘들면 늦어도 괜찮으니까 잠깐 얼굴이라도 보자. 엄청난 인연은 아니어도 작은 인연쯤 되지 않나. 너 이제 기획개발팀 들어갔으면 이제 경호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 퇴원했으면 더 이상 간병할 필요도 없잖아. 내가 또 전화할게. 신경 안 써줘도 괜찮아요. 살인사건 벌어진 시간에 나랑 같이 있었다고만 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 나 못 가. 어디든요. 오늘 바쁘지? 바쁘네. 이따가 가게 끝나고 들리면
7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던 때보단 더 이상 고시생 찌질이 아니니까 믿었던 거지 멍청하게 낫지 않을까? 비열한 새끼. 솔직히 돈을 버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공원. 저희 앞에 가는 저 택시 좀 쫓아가세요. 네? 저 택시요, 빨리요. 네, 놓치면 안 돼요. 반장도 유불수.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당신은 경찰로 합격도 했고 큰 돈은 아니지만 힘들고 처절하게 공부해온 결과가 얘기할 거 있어서 왔다. 널 이렇게 만든 게 나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와세 조만가 했사메라 도바들레메 하와네 사스디 अकेले पन से छेड़ी जब गुफ्तगु मेरे दिल ने आवाज दी मेरे हाथों हुआ जो किस्सा शुरू उसे पूरा तो करना है मुझे
कब्र पर मेरे सर उठा के खड़ी हो जिंदगी ऐसे मरना है मुझे कुछ मांगना बाकी नहीं कुछ मांगना बाकी नहीं जितना मिला काफी है जिंदा हूँ यार काफी है스스로에게 쉴 시간을 좀 줘요. 어차피 나도 당신 입에서 답을 들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 오히려 그 반대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근데 말 안 했어. 미안해. 다시 만나서 반갑다.어디서 오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아니 그냥 남자가 가까이 있으니까 동정인 밖에 생각이 안 나지. 누굴 만나고 왔길래 괜히 나한테 짐 줄. 혹시 점장님인가? 정말요? 사적인 얘기는 안 하겠다. 와,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예뻐? 성장판 다치기 전에 일찍 주무시죠? 아, 졸업식이구나. 잠깐만. 축하의 마음을 담아? 오늘 대표님 없으니까 되게 떨리던데요? 졸업하니까 어때? 기분 되게 좋지? सूरज की बाहों में अब है ये जिंदगी किरने हैं सांसों में बातों में रोशनी सूरज की बाहों में अब है ये जिंदगी किरने हैं सांसों में बातों में रोशनी जो ही बदली दिल की ताल है आहा आया एक ख्याल है आहा बांटे हमें जिंदगी एक तूफान क्यों न कर दोगे हम इसको प्यार जाने किसका है हमें इंतजार कि जिंदगी यही है और यही जो भी
बातों में रोशनी सूरज की बाहों में अब है ये जिंदगी कितने हैं सांसों में बातों